안녕하세요. 호민영어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영어 모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다섯 개만 통달하시면 영어의 어휘의 반 이상을 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자, 영어 모음 첫 번째 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소머리를 상용한 것이고 소머리를 거꾸로 바꾸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소는 일과 에너지의 원천이며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이라 그러죠. 하나, 중요한 존재, 크다, 나가다. 나가다 보니까 나가서 없어지다 뜻도 있습니다. 힘, 남자, 시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and는 하나 더 이런 말이죠. another도 하나 더 이런 말입니다. any는 하나의, 하나라는 뜻인데 anyone, anything, anyway 다 하나를 의미합니다. 또 자동을 나타내는 auto도 원래는 host란 말입니다. 혼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한 데서 자동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다음 annual, annual은 한 년, 이월, anniversary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한 년, 1년 나타내는 말이라서 하나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다 대륙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거대한 대륙이 존재한다는 A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동사 앞에 A를 붙이면 형용사로 바뀝니다. 근데 이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동사에다 형용사를 A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말에는 a back 하면 뒤로, a fire 하면 불이 붙어 있는, a flame 불 붙어 있는 이런 말이죠. alive 살아 있는, asleep 잠든, awake 깨 있는, lie 하면 구부러져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A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말입니다. 다 존재한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덧붙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즉 강하게 한개더 붙여서 더 나아가다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AD에서 놓은 말인데 여기에 뒤에 놓은 자음에 따라서 자음들이 바뀌어서 AC, AD, AF, AL, AP, AR, AS 이런 식으로 뒤에 자음에 따라서 앞에 D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자음접변 역행동화라고 부르죠. 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accelerate. 그러니까 accelerator가 속도를 내다 뜻인데, 여기다 AC를 붙여서 더 속도를 내다. 마찬가지로 add, 덧붙이다 이런 말이죠. affect, 영향을 주다. appear, 나타나다. arrange, 배열하다. associate, associate가 사귀다 뜻인데, AS를 붙였으니까, 덧붙여서 사귀다니까, 연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A가 처음에 소의 뜻을 나타내니까 강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마찬가지로 아버지 할때그 아빠가 마찬가지로 강하다 뜻입니다. 그다음 앤드로이드는 남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아키비시업 할때 아키란 말이 일으켜 이런 말인데 또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avail 이용 가능한 가치 있는 이런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이 세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힘이 너무 세면 아주 강렬한 어떤 느낌이 있어서 어케시아, 아카시아 이런 말이죠. 찌르다는 느낌입니다. 다음 에이크란 말은 고통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말인데 우리말에 아고야, 아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이크 하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다음 엑스는 도끼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느낌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나가다 뜻입니다. 그래서 소가 앞으로 나가다 시작을 나타냅니다. air, 공기, 공기는 일어나다. 그것이 시작해서 일어나다 뜻입니다. 다음, agent, 휘젓는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휘젓어 나간다 뜻입니다. 다음, altitude, 하여튼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서 고도란 말이 됩니다. 다음, ample, 확대하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앞으로 나가서 강해지는 뜻입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다 보면 사라져서 없어지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뜻을 나타낼 때도 이 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ntarctic, NT 할때 NT가 안돼 이런 말이죠.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Antarctic 하면 아크틱이 북극인데 Antarctic 하니까 남극이 됩니다. 남극 대륙은 Antarctica 이래 되죠. 그다음 Antique, Antique은
옛날에 고풍의 이런 말인데 이것도 앞으로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의 그런 옛날에 이런 말 되죠. 고풍의 엔티 그러죠. 그다음 이번엔 퍼시 하면 퍼시는 마음인데 A였으니까 그 마음이 나가서 마음이 없는 냉담하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멀은 보통이란 말인데 AB를 붙여서 M 노멀 하면 보통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보통이 나가버렸으니까 비정상적인 이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브로드 하는 것은 넓은데 어브로드니까 넓은 곳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임신한 여자를 나타내는 상형입니다. 그래서 이 이는 바깥으로 나타, 그래서 새롭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와 N, 새롭다는 뜻을 나타낸 자음은 N인데요. 왜 N이냐면 이집트의 신 누에서 나왔습니다. 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N이 결합하게 되면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이 마찬가지로 붙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 만들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에다가 이 M을 붙이게 되면 empower 하면 힘을 내다 이런 뜻이 되고 large란 말은 크다는 뜻인데 이 N을 붙이게 되면 확대하다 돼서 in large 하면 확대하다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EN이 뒤에 붙게 되면요, 만들어진 뜻이 돼서 마치 분사형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골드에다 붙이면 골든 이렇게 하면 금으로 만들어진 뜻이고 나무에다 붙이면 우드에다 붙이면 우든 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이렇게 됩니다. 목재의 이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바깥으로 나가다 뜻이 있다 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지. 이지란 말은 잊어라 뜻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뭐 그냥 쉽게 잊어버려, 너 그거 잊어버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지란 말은 쉬운, 아주 편안한 뜻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그냥 나가버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려 뜻입니다. 다음 엑센트릭한 것은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센터는 중심인데 익센트릭하니까 중심에서 벗어나다 뜻이죠. 벗어나니까 이게 기이한, 뭐 중심에서 벗어난 뜻이 됩니다. 다음 에듀케이트는 교육하다 뜻인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속에 들어있는 재능을 바깥으로 이끌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ducator가 이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다음 emit, meet는 밀어버리다 뜻인데 이자라고 쓰니까 바깥으로 밀어버리다 해서 emit 하면 내뿜다, 배출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또 exit, 그러니까 어떤 통로 같은 데 보면 exit라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깥으로 나가다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출구란 뜻이 되겠죠. 이번엔 exhale, exhale는 호흡을 바깥으로 내뿜는다 뜻이니까 E가 시작되는 말입니다. 근데 E에서 아까 바깥으로 내다 뜻이니까 나타에서 좋은 것을 나타해서 EU를 붙이게 되면 좋다 뜻입니다. 그래서 EU와 다른 말들은 다 좋다 뜻입니다. Eugenic 하게 되면 좋은 것을 지니고 있다니까 좋은 인재를 지니고 돼서 아주 좋은 품성이 좋다 이런 뜻이고요. Eulogy 하면 로지는 로고스 하는 말인데요. 좋은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로지 하면 좋은 말 뜻이 됩니다. 찬사 이런 말 되겠죠. 이번엔 이가 모양에 따라서 두 개가 결합되고요. 에리 붙이면 얼 해서 얽었다 뜻입니다. 즉 굽어졌고 얽혀져 있는 그런 내용을 나타낼 때 이이 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라면 장어, 꼼장어 같이 장어 꾸불꾸불한 그런 모양을 나타냅니다. 힐 하면 뒤꿈치나 발굽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발굽에 보면 이게 구부러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힐이란 말을 쓰고요. 다음 닐이란 말은 K가 무겁입니다. 이 말은 꿇어앉는다, 꿇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무릎 부분을 보게 되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닐, 이, 이, 에를 붙이게 됩니다. 또 똑같은 말로 릴이란 말을 쓰게 되면요. 얼레, 실을 감는 얼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감기 때문에 이, 이, 에를 붙이게 됩니다. 또 실이란 말인데 실은 우리말의 실하고 똑같습니다. 실. 실도 만약 구부려져서 이렇게 감든지 아니면 짚든지 기울 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이란 말도 이에를 붙입니다. 바퀴란 말, 휠도 마찬가지로 바퀴가 둥글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에를 붙이게 됩니다. 휠 이렇게 쓰죠. 자, 이처럼 이는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아이라는 말은 이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찌르는 막대를 상형 문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긴 짧은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꽂고 거기다 씨앗을 넣고 심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찌르다 보니까 작다,
또는 딱 맞추다, 합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딱 맞추다 보니까 안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이란 말은 우리말에도 안을 나타내는 안과 아니다 하는 안 된다 할 때 그 안 두 가지 있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속을 나타내는 안과 아니라는 안으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속을 나타내는 말에는 implant, 안에 심는다 이 말이겠죠. 그다음 인도 하면 칠레, 그다음 intestine 하면 intestine은 안에 들었었다니까 이게 소장이나 대장과 같이 장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invite 하면 안으로 불러들이다니까 안으로 방문하다 뜻이 되겠죠. 아니다란 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in을 쓰는데요. ignore 하면 무시하다 이런 뜻이고요. immature 하면 mature가 성숙하다 뜻인데 immature 하니까 성숙하지 않은 아직 덜 성숙된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polite 하게 되면 아주 공손하다 뜻인데 impolite 하니까 불공손한 뜻이 되고요. regular는 규칙적인데 irregular 하니까 이거는 불규칙한 이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I는 짝대기라 그랬으니까 막대기라 그랬으니까 그 막대기가 찌르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시 하게 되면 비늘이나 아주 뾰족한 가시를 나타내는데요. 고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기의 가시나 비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이보리 하면 코끼리의 상아, 그것도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이보리, 아이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아이스 하는 것은 차가울 때 아주 찌르는 느낌인데요. 이때 우리가 소리칠 때 아이시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어성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이스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 막대기는 땅에 쿡 찔러서 꼭 맞추다 뜻이 있습니다. 꼭 집어서 말하기 때문에 꼭 맞춘다 이 뜻인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I, 나란 뜻이죠. 나, 이것, 바로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꼭 맞다 해서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는 동일성, 그 사람하고 딱 맞느냐 아이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아이디얼, 아이디는 생각이란 말인데요. 그 사람에게 맞는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아이디얼입니다. 또 이모테이터 하면 모방하다. 모방하다 말은 똑같은 걸 딱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맞추다 이 말입니다. 딱 맞춘 것이 바로 이모테이터, 모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접두사로서 ISO는 ISO라는 말인데 ISO도 마찬가지로 꼭 맞추다,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I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돼서 중앙에 불러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생긴 것도 아주 가늘하죠. 그러니까 작다란 뜻을 나타낼 때 이 I를 씁니다. 그리스어로 iota라고 하면 아주 미세한 양, 작은 양을 나타내고요. ice라는 섬인데 섬은 큰 대륙이 아니고 아주 작은 조그마한 땅을 갖다가 ice, 섬이라고 부르죠. 자, 이번엔 네 번째 O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O는 글자 모양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눈이나 아니면 물이 솟아오는 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오인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뜻은 눈, 입 이런 것처럼 둥근 이렇게 모양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첫 번째 눈이나 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둥근 구멍을 나타내는 말이죠. 아큘러 하면 알굴러, 알이란 뜻이고요. 똑같은 말로 옵티컬 하면 알 박혀있다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눈에 관한 이야기고요. 오스 하는 것은 입에 관한 말입니다. 즉 맹세하다 이런 말이고요. 오를 많이 들어보셨죠? 입이란 뜻입니다. 오벌 하면 둥그스름한 타원형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오버리 하면 오버에다가 둥근 알에다가 ARR, 어리, 오리 하면 장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을 낳는 장소니까 새장이란 말이 됩니다. 오비스 하면 둥근 하니까 살이 찌다 뜻이 되고요. 오일 하면 원래 오일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올리브에서 나왔습니다. 올리브의 알, 올리브의 그 밀매가 둥근 알이기 때문에 이 오일이란 말이 나왔고요. 아스클 하면 알을 싸는 것다 해서 껍질을 나타내는 가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O에다가 F나 V를 붙이게 되면요, 이것이 어떤 둥근 것이 목적점이 되는데요. 거기서 F랑 벗어나다 뜻이 됩니다. 그래서 off, 그 다음 out, other, other는 낯선, 홀수 이런 말인데요. 짜기에서 벗어났다 뜻입니다. 다 over, 넘어서다 뜻이겠죠. 그러니까 admit란 말인데요. admit는 주행계라고 하는데 얼만큼 많이 벗어났는가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admit입니다. 그러니까 old란 말도 나이가 들었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좀 벗어났다, 나이가 벗어났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old 이런 것들이 다 벗어나다 뜻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요. O에다가 B를 붙이게 되면 O가 하나의 목표점이 되는데 거기다가
B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대항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object, of and, 마찬가지로 다 offend 말이 되겠죠. of and가 돼서 offend인데요. 대항하여 칼로 벤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침략하다 또는 막다 이런 뜻이 됩니다. oppose는 반대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 OB, OF, OP 이런 말들은요, O가 어떤 둥근 목표점인데 거기에 부딪힌 것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다, 대항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O가 두 개 붙으면요, OO 해서 이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되가요, 아주 크다 의미를 나타냅니다. 일단 balloon 하면 그냥 공이 아니라 풍선처럼 아주 크다는 의미고요. 뱀부 이렇게 하면 대나무인데, 대나무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안에가 비어 있어서 아주 큽니다. 그래서 blood, 피도 마찬가지로 불쑥 올라온다 뜻에서 큰 느낌을 나타냅니다. 카툰 마찬가지로 만화인데요, 만화는 과장된 그런 느낌을 나타내고요. flood 하게 되면 홍수인데, 홍수도 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U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U는 못이나 문의 버팀대, 문의 못 가게 하도록 이렇게 버팀대가 있는데요, 이 버팀대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U입니다. 그래서 U는 버팀이니까 못 가게 하는 장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U에다가 N을 붙여서 은 하면 아니다 뜻이 되겠죠. uneasy 하면 쉽지 않다. untie 하면 tie가 묶다인데, untie 하면 반대가 돼서 풀다 하는 말이 되고요. ugly 하면 못생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적인 요인을 나타낼 때 이 U를 붙입니다. U는 생긴 모양이요, 아래로 둥글게 생겨서 깊다란 의미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 또는 깊은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아랫부분을 나타내는 말에는 under, 다음 server,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용기들은 다 U자를 붙입니다. cup, 저거, 버거, 터보 이런 것들 다 U자를 붙이고 있죠. 그거는 용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un, 다음 amber, 그러면 자궁이란 말인데요,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깊다란 나타내는 말은 ultimate, 아주 이렇게 생긴 모양이 깊이 있다는 뜻에서 아주 궁극적인 이런 말 되고요. 마찬가지로 urgent 이런 말들은 긴급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깊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hold 하면 잡다 뜻인데요, uphold 하면 단단히 잡다 뜻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다는 말 때 이 U를 붙입니다. 그럼 U가 이렇게 용기 모양이 되니까 거의 다 채워지면 하나로 받아쳐서 한 개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uni라고 하면 하나의 뜻이 됩니다. uniform 하면 하나로 통일된 제복을 나타내고요. universe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통합된 우주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university 하게 되면 단과대학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다 통합한 종합대학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자, 이처럼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 모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영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